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밥상을 맛있게 만들어 드릴 엄마의 요리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통마늘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마늘 장아찌에 들어갈 재료로는 마늘이 100개, 간장이 1.7L, 설탕이 1kg 700입니다. 식초도 1.7L가 필요합니다. 중짜 마늘 100개를 준비했고요. 소독한 병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야 됩니다. 100개라 양이 많은데 이것도 1년 먹으면 거의 다 먹더라고요. 마늘은 아무렇게나 담아도 다 맛있게 다 절거져요. 우이든 아래든 상관이 없습니다. 초로만 이렇게 절구겠습니다. 물을 섞으면 이게 아린맛이, 매운맛이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맛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삭히겠습니다. 빛이 전혀 안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면 파랗게 되니까 이렇게 까만 비닐로, 천이나 비닐로 꽉 덮어서 그늘진 곳에, 빛이 전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 보겠습니다. 제가 7일 전에 마늘의 아린맛을 빼기 위해서 식초 5L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삭혔습니다. 삭힐 때는 꼭 까만 비닐을 덮어가지고 빛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마늘 장아찌를 한번 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3분의 2는 따라 버리고 이제 진간장과 설탕을 넣어 보겠습니다. 식초를 3분의 2 정도는 따라 버리겠습니다. 설탕을 1kg 700 정도를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렇게 담가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지인분들도 드려도 너무 맛있다고 담가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간장을 나머지는 부어요. 간장이 많이 넣으면 1대1대1로 넣으면 새카만 게 싫으면 물과 소금으로 끓여가지고 넣으면 진하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온에 보관하려면은 일주일이나 5일 간격으로 두 번만 끓이면 몇 년을 실온에 보관해도 상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100개를 담고 먹고 남은 거를 이렇게 작은 병에다 담아놨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냉장고에 안 들어갔는데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이것도 이 그대로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담가가지고서 맛있게 1년 동안 드세요. 엄마의 요리였습니다.